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독특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 최근에 봤더니 알리에서 너무 가격이 착한 나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는 소니 마이크와 코미카 마이크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믹스를 하면서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이크가 있었냐면 이런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이크. 이런 마이크가 있었는데 무선 마이크예요. 근데 C타입과 아이폰용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 채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현재 마이크는 소니와 코미카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샷건 마이크고 하나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믹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걸 뭐 나눠서 표시를 할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마이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고 관심도 많고 마이크를 꼭 쓰라고 얘기하는 편 중에 하나여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보면 구성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 다 떨어졌네. 자 마이크 두 개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 그리고 송신기가 두 개가 있으면 수신기가 하나 있는데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참 아이디어가 좋은 게그 보통 아이폰에 지금 코미카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그 충전잭이 있진 않아요. 충전잭이 있진 않는데 얘는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 생겼는데 여기 밑에 뭐 이미지로 나중에 그 블로그에 쓰겠지만 디테일하게 여기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송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세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코미카 마이크하고 소니 마이크를 사용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바꾸게 되면 소니 마이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코미카 마이크를 빼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누르면 이 녹색 불이 여기에 좀 들어오는데 녹색 불로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끼고 현재 지금의 마이크는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선 마이크예요. 이름이 아쉽게도 없지만 라이브 쇼 인터뷰 이런 걸할수 있는 브이로그를 할수 있는 마이크고 C타입과 아이폰 타입, 라이트닝 타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를 두 개를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마이크, 그러니까 코미카 마이크를 갖다 두 개를 써서 인터뷰를 할 때는 두 개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는 카메라용, 하나는 뭐 스마트폰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상태와 조금 전에 마이크 상태는 저도 이걸 이제 뭐랄까 다시 인터뷰 편집을 하면서 저도 들어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궁금도 합니다. 뭐 2만 원짜리라고 해서 나쁘겠냐마는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것도 뭐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래도 주변의 소음만큼은 좀 잡아주지 않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주변에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고 미러리스 카메라도 마이크가 없이 할 경우도 그 굉장히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건 좀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봐서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테스트 버전으로 샀어요. 2만 원, 2만 원이면 술 한번 안 먹어도 충분한 거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선 마이크를 새로운 걸 봐서 뭐 비싼 거는 물론 다 좋겠죠. 제가 쓰고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다 좋아요. 다 좋고 비싼 것들은 진짜 비싼 값을 합니다. 근데 저렴한 거. 그러니까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 또한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걸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한 결과를 저도 궁금해하는데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때 저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짧게라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